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선별진료소에 오면서 피눈물이 확 솟구쳤습니다. 여기 농협 하나로 마트에 마스크를 판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확진자 많은 대구가 마스크조차 부족한 것입니다. 대구로 급히 내려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방상혁 씨가 털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 중앙일보의 이철호 칼럼니스트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게 된 경위를 소개합니다. 대만은 2월 4일부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배급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마스크를 전략물자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전쟁 시에 전략물자가 마스크다. 이렇게 대만 정부가 2월 4일부터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시작해서 걸핏하면 시장에 개입하는 짓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스크 사태 때는 정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아주 안일하게 봤다는 것이죠. 문재인과 문재인 정권이 번한 것이 우한발 위기 상황을 굉장히 안일하게 본 겁니다. 그 지도자가 상황을 안일하게 봤기 때문에 오판을 계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한 폐렴이 발생한 것까지조차는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이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물론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죠. 다시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마스크의 대중 수출은 1억 1,845만 달러다. KF94 마스크의 평소 도매 가격 장당 300원에 300인 900원을 쳐도 1억 5천만 장이 중국으로 흘러간 것이다. 국내 마스크의 생산 능력은 하루 1,200만 장을 풀 가동해도 5천만 국민이 모자랄 판에 매일 700만 장 이상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그 결과 마스크 한장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수백 메타의 줄을 서는 한국이 된 것이다. 세계 11위 경제 대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이것이 문재인이란 사람이 만들어낸 가보지 않은 나라의 한 단면입니다. 마스크 사태를 보면서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 무대책이더라도 너무 무대책한 사람들이다. 세금 받아서 먹고 쓰면서 어떻게 그렇게 무능할 수 있냐야. 일찍부터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아주 형편없이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위급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병상 확보, 마스크 확보, 그 밖에 기타 의료 용품의 확보,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의 작성, 이런 부분이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정말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다음 질문은 마스크 대란의 실상입니다. 오늘 아침 공병호 TV는 국민은 분노한다는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여러 사람이 마스크 대란의 실상을 체험기를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강나라님입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사려고 꼭두 새벽부터 500m 이상씩 몇 시간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받은 게 고작 마스크 5장입니다. 다음은 식료품을 사려고 줄을 설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쪼그라들고 추락하는 것이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두려워집니다. 나라가 일어서는 데선 한 세대, 두 세대가 걸립니다. 50년, 100년이 걸리지만 만들어 놓은 것을 까먹는 데는 몇 년이면 족합니다. 문정부 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을 겁니다. 이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봉봉 언니님입니다. 대구는 어제 새벽 5시부터 줄을 선 사람들의 분노로 난리가 났습니다. 땅에 떨어진 대구인의 자존감과 자존심과 수치심과 모멸감은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물량은 적고 타기를 원하는 사람 많고 하니까 그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샌프란 K님입니다. 문재인과 장관들이 마스크 사러 줄을 서보라. 입만 나무라지 말고 새벽부터 줄 서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보라. 느껴보라. KGW26님입니다. 배급으로 공산주의 연습을 합니다. 그것도 열심히. 다섯 번째 이항호님입니다. 70년 제 대구 시민으로 잘 살아봤는데 인생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안 되는 장사는 고사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살아야 하니 참담해서 눈물이 안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김에스턴입니다. 저는 당뇨 고혈압이라서 마스크를 사러 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고 너무 가깝게 줄을 서서 마스크 사러 갈수 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곱 번째는 러버 테일러님입니다. 공박사님, 저는 현직 버스 기사입니다. 운행하다 보면 수백 명씩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눈엔 공포가 느껴집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빠른 시간에 나라를 무너뜨리는지 저도 매일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여덟 번째는 애국 반중리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일찍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농협에서 없다고 하니 고성이 오가고 서로 싸움이 나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마지막으로 몽돌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줄을 서서 배급 타듯이 마스크를 사기 위한 모습은 곧 공산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줄도 못 서서 사지를 못했습니다. 참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망하지를 않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나라가 망가진 겁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만 찾아가지고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부수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실상을 알고 적합한 지도자를 뽑는데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